안녕하세요, 은비예요. 오늘의 영상은 머리끈 없이도 단발머리로 만들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 팁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준비물은 머리끈이랑 슬핀만 있으면 된답니다. 머리를 하나로 묶어주세요. 묶어준 머리를 세 갈래로 쌓아주세요. 쌓아준 머리를 끝부분부터 돌돌 말아서 머리 안에 넣어 슬핀으로 고정해주세요. 손가락으로 조금씩 머리카락을 빼주며 모양을 잡아주세요. 아이롱으로 잔머리를 정리해주며 좀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주세요. 스프레이로 머리를 고정해주세요. 손가락에 스프레이를 뿌려 정리해주면 좀 더 편하게 머리를 정리할 수 있어요. 짜잔! 이렇게 단발머리로 손쉽게 변신이 완료! 어떤가요?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았어요? 저도 지금 단발머리 느낌이 괜찮아서 생각보다 좀 놀랐어요. 제가 얼굴이 동글동글해가지고 단발머리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끔씩 이렇게 느낌 내가지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?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셀프 헤어스타일링 팁으로 만나요.